지금부터 전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이 맘마 먹자. 아니야. 자. 아. 와우. 이거 뭐야? 빵빵. 여보, 터치. 예, 어떻게 하는지 봐. 그치, 아빠 관심 많은 게 하나도 없네. 그치? 역시 제가 없으면 안 되겠네요. 맛있어. 가공. 가공? 이렇게 쉬운 걸 왜 못 먹여? 365일 하루 24시간 시원이 옆에서 남편과 함께 하는 육아는 너무 즐겁지만 밥 먹을 때면 항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역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효과적이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력으로 먹이려고 하는데 역시 쉽지가 않네요. 이거보다? 잘한다. 아까 말했던 방법이 바로 아기용 연산입니다. 말했다시피 쇼니가 밥을 정말 잘 먹지만 연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갑자기 폭력성이 있는 장면이 나오면 쇼니가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산은 자주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아니야. 아빠 놀아줄게. 아까 봤잖아. 진이 안 돼. 아니야, 진이 안 돼. 아빠랑 놀자. 쇼니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쟁에서 진이가 남편보다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안녕, 이션. 나는 공룡이다. 티라노사우루스. 지야. 아니, 요거 뭐 보여줬어? TV에서? 계속 불러. 어? 아니, 아무것도. 조심해야 돼, 션아. 지금은 션이가 아기니까 너무 무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션이한테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빠랑 이렇게 재밌게 놀자. 괜찮아? 도대체 뭘 보여줘야 되냐, 얘? 뭐 좀 착한 거, 뭔가 배울 수 있는 거, 무서운 거 말고.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내용을? 착한 게 뭔지 어떻게 알아? 아무리 아기용 연산이라고 하지만 보다 보면 던지고 때리고 혼나는 연산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런 연산을 그냥 보여줘도 될까? 남편은 깊게 고민에 빠집니다. 쇼니에게 즐거움과 교육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뭘까? 우와, 노래를 하는 할아버지 앞에 갑자기 도깨비가 여보, 나타났어요. 뭐해? 잠깐. 아, 여보. 우와, 노래를 엄청 잘하네요. 바로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온단다. 할아버지가 도깨비. 어, 아빠 뭐 하냐고. 잠깐만 나가. 가자. 어, 천이 가자. 잠깐만. 천아,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천아, 이거 봐봐. 혹부리 영감. 옛날 어느 산골에 얼굴에 주먹만한 혹을 단 나무꾼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나무꾼 할아버지는 근처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지. 심심한 할아버지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하는 할아버지 앞에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어, 도깨비가. 우와! 노래를 엄청 잘하네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다. 라는 속담도 이 이야기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오! 화이팅! 예! 잘 보내셨니? 누구 목소리인지 알아? 아빠 목소리. 한번 더? 좋아한다, 그치? 와, 너무 잘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간편해. 봐봐, 이 어플 들어가면은 내가 션이한테 들려주고 싶은 동화를 클릭을 해. 그러면 거기에 녹음하기 버튼이 있어. 누르고 그대로 녹음하면 돼. 근데 내가 만약에 혹시나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옆에 재녹음을 눌러서 다시 녹음하면 돼. 그래서 순서대로 녹음하다 보면은 끝나. 그리고 들려주면 돼. 그럼 순서대로 녹음한 게 나와. 간편하지? 완전. 태교 때부터 들었던 아빠의 목소리라 그런지 션이가 집촌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대부분 무료로 사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완전 좋아하는 션이가. 신기해, 왜 좋아하지? 이 성우 목소리가 완전 별로인데? 미안하지만 자기가 가서 해봐. 어, 오빠보다 잘하겠지. 얼마나 어, 잘하나 한번 보자. 어, 엄청 잘할 거야. 해봐. 기대해. 눈이 아팠어요. 그래서 도깨비는 사람으로 변하며 말했어요. 아, 잘하고 있었는데. 잘했어? 순이 너만 좋다면 나와 결혼하자. 오케이, 한번 들려줘보자, 션이한테. 도깨비 신랑. 특히 엄마 목소리는 우리 아기에게 음악 같은 멜로디겠죠? 아, 나는 도깨비다! 무섭지? 제 목소리가 정말 새소리처럼 아름다운가 봐요.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네가 무섭지 않니? 재미가 재밌지 않니? 그렇지, 현아. 못 들어주겠지, 너도. 아, 잘하지 않았어? 좋아하셨어요? 아,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야. 진짜 잠깐만 들어봐봐. 아들, 조금만 들어봐봐. 그래. 연아, 엄마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조금만 듣자. 여기 클라이맥스야. 순이 너만 좋다면. 아, 집중. 나와 결혼하자. 순이와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하하. 끝까지 들었잖아. 억지로 끝까지 들었네. 아무튼 자기도 연습해. 이걸로. 발음이 조금 아쉬웠어? 어, 발음 연습해 자기도 이걸로. 하게 살았답니다. 계속 듣잖아, 이거 봐. 우리 앞으로 좋은 콘텐츠 골라서 연습해서 녹음 잘하고 션이한테 들려주자. 아, 좋다. 좋지?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럼 불안한 게 절대 안 보게 되고 오케이. 좋아하는 것만, 작한 스토리만 듣게 되니까. 전아, 이거 들으면서 밥 먹을까? 엄마 건 아니지, 그치? 네가 들어도. 아, 진짜. 그래, 아빠 거 들어야지. 아, 넌 맞을래? 진짜 맞을래?